예, 오늘은 제너럴 리딩에서 제가 한번 다뤄본 주제인데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애인이 생길까?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솔로일까? 커플일까? 예, 그런 거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 언제나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집중해 주시고요. 자,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여러분에게 애인이 생길까? 알아보겠습니다. 복타! 1번 선택지고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여러분에게 애인이 생길까 한번. 자, 1번 선택지고요. 크리스마스 전까지 여러분에게 애인이 생길까? 자, 과연 생길까요? 예. 어떡하죠? 안 생겨도 이렇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멱살 잡고 끌고 오겠습니다. 사양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안 생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기게 할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왜안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조화의 타로예요. 이거는 눈이 높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재는 게 많다는 얘기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위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타로 그리고 냉정한 칼의 타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눈을 낮춰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이 조화와 절제의 타로 바로 아래 행운을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대방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좀 기다려보시고, 예, 그런 어떤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라내시는 거, 저는 이렇게 전체의 타로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고, 예, 뭐, 응원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시 이렇게 악마가 주변에 나타난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눈이 높다는 거잘 하고 계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이제 거의 두달 남았는데 그 전까지는 바로 그런 이유로 남자가 예, 생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거꾸로 매달린 사내죠. 예, 굉장히 좀 궁하긴 해요. 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제가 멱살 잡고 끌고 온다 그랬죠. 이게 행운의 타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기운을 이 수레바퀴가 빨아들이고 있어요. 일도 잘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이제 조금씩 차차 나아지는 시기가 이 11월, 12월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사랑의 타로 옆에 있습니다. 사랑의 타로, 행운의 타로, 예, 같이 있으니까 이 거꾸로 매달린 사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연하로 상징되는 이 광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아마 좀 재미있고 여러분을 리드해 주면서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뭐 잘생긴 사람 뭐그 정도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예,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분이 나타날 거예요. 자, 감정의 타로 이제 제가 아까 멱살 잡고 끌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분을 예 예전처럼 이렇게 죽음과 냉정한 칼로 상징되는 끊어버리시지만 않으시면 돼요. 예, 너무 지금 많이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 어느 사람이 좋은지, 예, 어떤 사람이 나쁜지 약간 판단력이 흐려질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만큼은 예, 여러분 눈앞에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분과 좀 관계를 진행시키면 되세요. 그러면은 완성의 타로. 자, 크리스마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결코 혼자 지낼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 무너지는 탑이 있죠? 예,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좀 과감하게 마음을 열지 않으신다면은 예, 혼자 지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 그분은 예, 광대에서 황제가 돼서 여러분을 떠나가겠죠. 예, 이분은 예, 광대에서 황제가 되실 분이에요. 예, 조금 연하에 좀 잘생기고 좀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예, 마음을 좀 열어주셔도 될것 같으세요. 제가 끌고 왔습니다. 연하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재미있고 잘생기고 예, 재치 있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는 혼자 지내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분이 예, 굉장히 어른스럽게 그날을 리드할 거예요. 예, 심판의 타로죠. 그날 여러분은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고, 완성의 타로. 네, 두 분이 같이 잘 지내실 거예요. 여기 태양의 타로. 자, 별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 더 행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노인의 타로. 여러분은 노인의 타를, 왜냐면 조화 절제가 악마와 같이, 아, 죽음과 같이 있으니까 예, 힘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되다 보면 그게 이 태양의 타로, 완성의 타로 사이에 있는 이 노인의 타로예요. 이 노인이 이제 조금씩 발전하는 거죠. 그걸 아마 이분이 하실 거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지 않으면은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요. 혼자 지내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가능합니다. 예,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니까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은 예, 황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자, 저는 이렇게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타로를 한 벌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매달린 산에. 자, 볼까요? 새로운 소식. 네, 이렇게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고 있고요. 자, 위에는 예, 죽음이 있고 악마 있어요. 예, 방패로 상징되죠. 예, 여러분이 아마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악마의 악마. 예, 굉장히 좋은 기운마저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악마에다가 놓고 싶네요. 자, 여러분은 매력적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예, 눈이 높으실 만한 부류의 마법사의 카드, 자신의 능력과 개발, 예,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타로고요. 그만큼 긍정적인 타로예요. 여러분이 눈이 높으신 거 제가 10분 이해합니다만 네, 누군가 여러분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귀엽게 굴고 있으면 좀 마음을 열어주는 것도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분명히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이 혼자 계실 이유는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장의 타로 남아있고요. 저는 이게 좀 부정적인 게 걸리네요. 무너지는 탑, 도대체 뭘까 이게. 자, 사자의 타로, 힘의 상징하죠. 예, 무너지는 탑을 이 힘이 눌러버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의지만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이시면 예, 크리스마스 날 절대 여러분이 혼자 계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옆에는,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좀 무한한데, 연하에 잘생기고 예, 재치있고 재미있고 누나 하면서 여러분을 따라다니는 그런 후배? 예. 그런 뭐 있어요. 동생이. 예, 그분하고 좀 마음을 열어주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귀엽잖아요. 예. 그러면 이 광대에서 황제로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과 점수를 딸 것이고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쓸쓸하게 예, 캐빈을 보신다던가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예. 처음에는 제가 죽음의 타로가 나와가지고 시작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더구나 이 전체적인 타로의 흐름을 잡고 있는 게 이 또 거꾸로 매달린 사내라 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좀 애매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반전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연화를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스타의 타로, 행운과 예, 태양의 타로 예, 기회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이신다면 예, 크리스마스나 전에는 애인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예.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여러분이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좀 들이대야 된다는 게, 아, 들이대는 것까지 아닌데 좀 아무튼 좀 여러분도 좀 맞장구를 쳐주셔야 된다는 게 예, 예전과의 어떤 달라진 모습일 텐데 예, 좋은 분이니까, 재밌는 친구니까 한번 마음을 열어주세요. 절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날에 혼자 계실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이었고요. 폭탄! 2번 선택지고요. 여러분은 과연 크리스마스 전에 애인이 생길까? 자,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은 예, 과연 애인이 생길까? 커플일까? 솔로일까?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2번 선택지고요. 이거 약간 19금인데 아,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날 분노의 사랑을 나누실 것 같아요. 예, 그 분노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왜 분노의 사랑인지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타로는 태양이에요. 예, 지금 아마 예,
만약에 이 지금 요 리딩을 그 커플분이 듣고 계신다면 그냥 커플 그냥 만나시면 돼요. 좋아요. 절대로 뭐 문제가 없고요. 자 이제 솔로분이시라면은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있고 느낀적인 느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예 사자의 입을 벌리는 힘의 타로 예 여러분에게 좀 들이대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역시 황제의 타로가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멋진 사람이 들이대고 이렇게 또 사랑의 타로까지 같이 있어요. 예. 그만큼 여러분의 향할 마음이 의심할 바가 없으시고요. 그냥 같이 예 그냥 묻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노인의 타로 여기서 약간 조금 예 그분이 급 하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금 약간 변덕일 수 있는데 이분이 약간 급 하락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12월 달에는 분노의 사랑이냐. 왜 이 과정에서 위기가 한 번, 두 번 있어요. 두 번째 위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요. 자, 첫 번째 위기는 잘 넘어가실 거야. 11월 초 정도 되겠죠? 예. 그 위기로 인해서 여러분은 사랑이 깊어지고 아마 연인 사이로 발전할 거예요. 커플, 네, 커플로 말이죠. 네, 대판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좀 다투실 거예요. 사랑 싸움은 아니고요. 뭔가 오해가 쌓여서 다투실 텐데 바로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다. 예, 그 싸움으로 인해서 두 분은 예, 잘 발전이 되고요.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 완성의 타로, 네, 사랑이라는 연인 사이라는 예. 결론이 지어질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자 서로가 딴 곳을 봐요. 이제 연인이 됐어요. 그러면 애틋한 게 아니라 이제 연인이 됐으니까 예 그분은 그분 할 거 하고 싶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조금 안심을 한다고 할까요? 좀 연인 사이로서의 좀 애틋함을 요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야? 서로 사귀었는데 뭐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사귀는 거랑 안 사귀는 거랑 무슨 차이야? 약간 그런 느낌 짜증나게 만드실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건 바쁜 건데 내가 바쁘다고 자기도 연락 안 하나? 뭐 그런 거 있죠. 좀 챙겨주면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두 분 사이가 소원해져요. 요거는 요게 달이에요. 달 변동을 나타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분이 여러분한테 들이대서 관계가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플이 됐을 때 굉장히 또 소원해져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자, 그 관계를 예, 잘 나아가기 위해서 예, 스타의 타로죠. 예. 기회와 예, 여러 가지 약속을 잡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해요. 얘기로 풀어요. 여러분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은 잘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딱 봅니다. 예.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약속한 날 만나고 대판 싸우는 거. 예,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예,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 여기 이렇게 죽음과 악마가 같이 있어요. 이거는 예, 분노예요. 분노가 그게 달해요. 분노가 그게 달해서 여러분은 예, 크리스마스 날 길거리 한복판에서 소리 질리면서 싸울 거예요. 이거는 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온갖 창피함이 다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니면 카페에 앉아갖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리면서 예, 와 이게 도서실이었으면 대박이겠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얼굴 쳐다보면서 막 대판 싸울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갈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얼굴 보면서 싸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 냉정의 타로 예 그게 또 금방 지나가고 서로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커플이다. 야, 이 날을 기념으로 우리가 화해를 하자 해서 이렇게 예, 보이시죠? 예. 행운의 타로 예, 수레바퀴가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마 크리스마스에 가장 좋은 기운 행복한 기운 전부 빨아들여서 여러분에게 선물할 겁니다. 분노의 사랑을 약간 19금이지만 크리스마스 날에는 두 분이 같이 계시면서 네, 그런 무탄 네, 아주 좋은 네, 행운의 행운 크리스마스의 모든 사랑을 여러분이 다 가져가실 거예요. 크림이 굉장히 좋죠? 아주 태양부터 이렇게 이 수레바퀴까지 행운까지 가는 뭐 다툼이 있었지만 예
커플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대판 싸워야죠. 싸우면서 정이 들어야죠. 네,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제가 제너럴 리딩을 몇 번 했지만, 네, 지금까지 몇 번 했죠. 이제 이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선택하신 여러분들 정말 예,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예, 분노의 사랑, 더구나 크리스마스다. 그럼 말 다 했죠. 뭐 제가 키워드 카로 세 장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번 펴볼게요. 예, 조화와 균형. 예, 조화와 균형이 가장 늦게 나왔어요. 거의 맨 늦게 나왔죠. 예. 그리고 이 황제를 상징하는 이분의 타로거든요. 예. 사랑 옆에 조화와 균형. 나쁘진 않은데 여기 노인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뜨거웠다, 좀 싹 식어버릴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예, 감정의 타로, 그리고 요 황제의 타로, 예, 그리고 이렇게 마술사 마법사의 타로. 이거는 아마 예, 변덕의 타로 이 사이에 나왔죠. 그 얘기가 뭐냐면 서로 바빠지시고 약간 딴 것을 보기 때문에 관계의 균열이 있다. 예, 그 정도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분노에, 요게 재밌을 것 같아요. 분노에다 놓을까요? 사랑에다 놓을까요? 저는 조금 커플이 질투가 나기 때문에 분노에다 좀 놔볼게요. 자, 이렇게 무너지는 탑. 예.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엄청 싸울 거예요. 대박 싸울 거예요. 길거리에서 뭐 그냥 어마어마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싸우면서 정되는 거니까. 자, 크리스마스 날 그것만 보세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사랑과 행운을 다 가져가실 겁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예. 더 한번 말씀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번이었고요. 폭타. 폭타. 3번 선택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과연 애인이 생길까? 크리스마스. 자, 3번 선택지고요. 크리스마스 날 전까지 과연 여러분들에게 남자가 생길까? 자,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생기지 않아야만 해요. 왜냐면 자, 굉장히 몸이 건조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예, 대시를 할 거예요. 예, 크리스마스 날 약속을 잡는다던가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같이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그런 거. 네. 그리고 전혀 엉뚱한 노인에서 이 광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하겠어요. 근데 그분과 엮이는 순간 여러분은 악마입니다. 악마. 그리고 이렇게 노인의 타로와 대각선을 마주보고 있는 타로는 이 죽음입니다. 죽음. 예, 이분과 엮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죽음이 될 겁니다.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예상되고요. 네. 자, 이분은 이렇게 칼로 잘라버렸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행운과 그랬을 때만 이렇게 완성,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완성됩니다. 그냥 혼자 계시는 게 낫고요. 그게 행운이고 예, 차라리 그게 여러분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경우라고 생각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 들이 될 건데 그거 위험합니다. 이분 단칼에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죽음, 예, 죽음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이분은 악마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이면 어느 정도 그냥 이벤트고 굉장히 좋은 날인도 예, 어떻게 여자를 만나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이세요. 그 약속도 거의 예를 들자면 24일이면 23일날 전화를 하고 예, 마치 크리스마스 날 할 일 없어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여자처럼 만들게 하는 그런 약간 센스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과의 그 크리스마스 날의 어떤 데이트나 그 언저리에서 만나는 거는요, 여러분을 굉장히 조금 야 죄송합니다 약간 비참하게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막 한숨이 나오는 스스로에게. 이분의 탓이 아니에요. 그냥 좀 서투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자의 입을 벌리고 있죠. 여러분 조금 이건 부정적이 열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태양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여자가 아니라 거의 남자처럼 주먹지게 만들 거예요. 그냥 쳐다만 봐도 막 그냥 속에서 끓어올라오고요. 예, 주먹이 지워집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미 만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는 상황을 전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좀 서투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분 앞에서는 여러분이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진정하시면서 차라리 아예 이런 만남을 예, 갖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적당히 칼로 의미하는 예, 좀 이렇게 잘라 버리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야지만 이 행운의 타로 예, 모든 기운이 크리스마스 사랑과 행복이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으십니다. 완성의 타로 괜히 감정이 흔들리면요. 감정이 흔들려서 감정의 타로 예, 이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매달린 산에 방법이 없어요. 예,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나올 수도 없고. 예, 그래도 여러분도 이렇게 예의가 있는 매너가 있는 교화 절제 예, 그런 분이신데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만남 자체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시고요. 이렇게 변덕의 타로 예. 아마 그날 여러분이 만남을 하신다면은 만나는 순간 아실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느낌 안 좋다라는 걸. 그리고 그분은 조금 약간 직진이요, 직진. 예, 뭔가 자신이 준비한 어디서 예, 책에서 읽은 뭐 그런 거를 아마 굉장히 많이 예, 시도할 거예요. 노력 점수 100점 주고 싶지만 예, 그게 과연 여러분을 마음을 열 수 있게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방패의 타로 예, 그분이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은 더 마음을 닫고 예, 조금 예, 아시죠? 이거 이제 무너지는 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의 죽음 예, 그냥 여러분은 그냥 막 그냥 속을 부부부부 끓이면서 예, 남자가 돼가지고 아, 여러분 이게 바야바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그런 정도로 예, 분노를 하셔갖고 아마 크리스마스 그를 완전히 예, 최악의 크리스마스 예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악마와 노인 예, 너무 조금 잘 모르시는 분이 들이댔다가 여러분이 좀 곤란해지는 상황 그리고 노인과 마주보는 게 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예. 자, 세 장의 예,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고요. 이번만큼 이 타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이 악마의 타로 놓겠습니다. 네. 그분은 예, 예, 적당히가 없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크게 들이댈 거고요. 위험하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예. 여러분 정말 창피하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결혼의 타로 나와줬어요. 이분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은 결혼 상대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 그래 혼자 있느니 한번 저녁이라도 먹자 했는데 이분은 거의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예. 파장이 안 맞는 거죠. 죽음? 도대체 왜 죽음이죠? 예. 예. 죽음이고 빵빵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그분이 아마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하실 거고 뭐 결혼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꺼내실 거고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타로예요. 이분과의 만남은 아마 그렇게 마무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뭐 가볍게 크리스마스 날 저녁 한번 먹자 이런 마음으로 예 마음을 좀 열어주실 것 같은데 이분은 예, 그게 아니라 거의 뭐 결혼 준비 하자는 식으로 나오니까 자 그런 분이 그 언저리에 걸릴 수 있어요. 3번의 선택지였고요. 폭타 4번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애인이 생길까 과연 커플일까. 자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은 커플일까 솔로일까 그 전까지 애인이 생길까 나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예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 남자 없습니다. 그냥 혼자 계실 거예요. 1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1월 12월 여러분한테는 심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두 달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진짜 죽도록 고생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뤄내실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자가 아닙니다. 예. 그냥 여자로 말씀드릴게요. 여자 입장에서 여러분은 여자가 아니에요. 11월, 12월, 뭐 11월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되실 거예요. 제가 여성, 남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힘, 예. 그런 거를 뭐,
예, 맞아요. 여자 꼭 남자일 필요 없어요. 그냥 상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에너지 힘을 11월 12월에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여러분은 지금 예,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 절대로 다른 거 예, 뭐 몸이 지쳐가지고 뭐 예, 기운이 쪽쪽 빠지는데 예, 다른 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뭐 사람을 만나고 예,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일이 굉장히 바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부나 학업 뭐 이런 거 하여튼 엄청 바쁘실 거예요. 자, 결단의 타로 여러분이 이미 결단을 내렸어요. 거의 뭐 틀어 바뀌겠다, 그거 해야 된다, 어떤 책임감도 많으실 거고요. 근데 완성의 타로가 있다는 건 금전적인 이익도 그만큼 세트 크다는 거예요. 일하실 거고요, 공부하실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금전적인 완성, 예, 돈으로까지 이어질 일이에요. 자, 이렇게 사자의 입을 벌려고 있는 힘이 타로, 자, 기술이 올라간다는 마법사, 기술이나 뭐 개발 뭐 이런 걸 나타내요. 능력이 올라간다. 예, 이런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뭔진 모르겠다, 그 어떤 일이나 학업에서 완성을 이뤄가는 그런 11월 12월이 될 거예요. 쉽게 뭐 인연이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비즈니스나 이런 학업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목숨 걸고 매달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연은 절대 생각하지도 마시고 아마 예 그거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 아, 지뢰처럼 곳곳에 이런 죽음 악마의 죽음과 무너지는 탑 이런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약간 삐딱선 타시면 와르르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까지 네. 그냥 여러분 하시던 거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 굉장히 좋은 소식이 밖에서부터 들려올 겁니다. 예. 자신감 가지시고요. 예. 그거 하던 거 계속 하세요. 네. 제가 원래 인연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뭔가 학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쭉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예, 사랑이에요. 사랑. 예, 여자를 뭐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일을 만나고 예, 뭔가 공부를 하고 그게 여러분에게는 사랑이에요. 사랑. 좋은 사랑 만나셨어요. 예.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행운이고요. 행운이고 요 행운이 아니라 그 마지막 결론의 자리에는 이렇게 달로 상징되는 변덕의 타로가 있어요. 자, 심판하실 거면 확실히 해라. 변덕 부리지 말라. 그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심판하셨고 이미 마음속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은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괜히 크리스마스 날 뭐 이런 무슨 데이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흔들릴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럼 되세요. 인연 뭐 남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왜냐면 그만큼 여러분의 일에서 비즈니스에서 학업에서 성취하고 노력하실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연애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예, 이 심판, 도대체 심판이 뭔지 여기 한번 가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예,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뭔지 한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운이 궁금해요. 예. 자, 행운부터 가볼까요? 아니, 심판부터 가볼게요. 여러분은 굉장히 재미있고 활동적이고 친구들도 많고 조금 이렇게 외향적인 성향이신데 그거를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다? 좀 조용하고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된다. 예,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무슨 대의가 다가오고 주변이 막 시끄럽고 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같이 막 뛰어나가고 싶은, 근데 참으셔야 된다는, 왜냐면 이 죽음의 타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조금 억누르셔야 된다는, 그게 맞다는 의미고요. 자, 이렇게 무슨 소식일까요? 여러분이 억누르고 노력을 하셨을 때 네, 스타 별로 상징되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행운이에요. 그냥 좋은 거 다 그냥 갖다 놓으시면 돼요. 성취도 하실 거고 돈도 버실 거고 예, 그런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겁니다. 자, 마지막 한 장의 타로인데요. 자, 여기 결론의 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변덕을 부를 때 어떻게 되냐, 노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해왔던 노력은 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제가 11월 12월 여러분의 연애운을 봤는데 오히려 비즈니스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요 11월 12월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노력 많이 하셨고요. 지금 죽도록 노력하고 계시고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이미 하셨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태양의 타로도 있고요. 황제의 타로도 있고 그 무엇보다 좋은 소식을 상징되는 요 타로 옆에 요거 이렇게 스타의 타로가 나와줬다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실 거예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이 올해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 11월 12월이에요. 예, 여러분 절대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오던 거 꾸준히 하시면 돼요. 자,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자, 심판했고요. 예, 칼을 쥐고 있는 예, 타로가 가운데 있죠. 특별히 이런 전차나 어떤 뭐 열심히 해라 힘을 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미 네가 결정을 내렸으니 하던 만큼만 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은 가로막는 게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그냥 하시면 돼요. 더 오버해서 노력할 이유도 없고요. 예, 그냥 하던 대로만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만 하시면은 여러분은 예정된 성취를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예,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와요. 놓치지 마시고요. 괜히 이렇게 매달린 사내를 상징되는 괜히 조금만 흐트러지면 완전히 그냥 와르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절대 흐트러지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또 완성의 타로가 예, 이렇게 또 좋은 위치에 있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이거 스타 완성 이거 잡으셔야 돼요. 좋은 소식 스타 완성 이거 잡으셜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이거를 한 해 농사를 망치셔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행운의 타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인이 돼서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아 주시고요. 네, 변덕 위험합니다. 결정을 내리셨으니 여러분의 감정을 좀 추스르시고 마지막까지 노력하셔서 좋은 소식 행운 자 한 해 농사 완벽하게 이루시길 예, 복타가 예, 한번 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애 없어요. 예, 연애 절대 없습니다. 연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비즈니스 하시는 일 더 노력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크리스마스나 솔로일까요? 커플일까요? 예, 커플 이유는 없겠죠? 네. 뭐 애인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예, 열심히 일하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지금 딱 여러분 손에 성취하실 그 일을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이팅 하세요. 폭타였습니다.